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천억템 세팅 3회차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부위는 망토, 신발, 아, 장갑, 신발, 보조무기, 블랙메탈 숄더. 요거는 하기로 했지요, 네네. 도미네이터. 그리고 이벤트 번진가? 아, 좋습니다. 야, 현재 본주님께서 무기를 사오셨는데요. 그렇습니다. 22성의 아케인 쉴드 170초. 데미지 5%에 인트 44에 MP가 부족하니까는 MP 2400까지 포함된 것으로. 아, 마이스터링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팔아줬구나. 도미네이터. 네네, 본조님이 무기 사셨습니다. 네네. 큐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추억 좋다. AD가 한 줄이다. 15%밖에 안 되는데. 40억. 근데 도미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나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나? 도미 자체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렇죠. 도미가 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도미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77억. 최근이네. 이거 어떻습니까? 추업은 약간 저거에 비해 많이 아쉬운데. 좀 그런가? 저거랑 다른 게 가에타고 추업이 다르긴 하지. 5회 24면 저거보다 많이 낚였는데 65억이야 대신에. 좀 그래? 로스트 10 정도 생각하면 편하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65억. 65억. 아, 근데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도미네이터.
아, 유니크 이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차라리 이건 어떻습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차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뭐지? 놀장템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거 끼고 템 하나씩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놀장템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더 현질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네. 글쎄요, 얼마나 나올진 해봐야 알죠. 뭐 링크 유니온하고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거 뭐야 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볼 받쳐주면 다 올라가죠. 심볼이든 뭐든 유니온이든 다 받쳐주면 다 올라가죠. 아, 일단 다른 거부터 묶고 올까? 급한 거 아니잖아, 그지? 앱솔랩스, 메이지, 케이프. 아, 12성이, 12성이구나. 그렇죠. 아, 여기 비싸다. 확실히 비싼 게 많아. 6에 80다 추. 아, 3착이잖아. 3착은 뭐야? 비싸다, 그치? 별로 살 만한 물품이 없는데요. 맞아.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하겠다, 그지?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청원했어. 딴따라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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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에서 살게 없어. 아직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모든 부위 풀멧으로 맞추기 가능한. 아, 저요. 제가 어떻게 풀멧으로 맞춥니까? 청원에서 살 게 없는데? 쌍크가 120억이면은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닌가? 120억인데 이게 3월 14일에? 아, 노래는 제가 트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궁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아, 아처글로브. 아, 그렇지, 그렇지. 22통이구나, 야. 크크크크크. 아, 여기 있네. 크크.
별론 것 같아 나는. 어 그지. 어 별론 것 같은데. 애플레스 메이지 숄더. 아, 맥그폰 한다고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본 결과 좀 그렇더라고요.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어 이거 작 잘됐다. 마력 9에 인트 5 올랐네. 하하, 구미가 당기는 게 없군요. 개인적으로 좀 더 비싼 것 같아. 뭐죠? 야, 마력 12 올랐네. 인트 1에서. 누구요? 안교사랑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거 어떻습니까? 이런거 어때요? 어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어, 가격이 나쁘지 않아 보여. 이 아이템 어떻습니까? 네네. 아 1급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21성 루나 서버입니다. 네네. 90억이면은 레전드로 24%에 AD 두 줄까지 다 되어 있고 가격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90억에 이렇게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싼 것 같아. 그림만 보자. 아, 에드블론 타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125기가 됐네. 어, 이거 좋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요 아이템이요. 네네. 21성짜리. 네, 시작한 지 25분 됐지. 구매 가능합니까? 근데 이런 거 사도 되나? 다른 거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찜 눌러놨는데 잘못 눌렀군요. 큰일 났구만. 글쎄요, 저도 세트 효과는 잘 모르겠네. 자, 남은 건 얼마니까? 480억 보조무기. 아니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도대체? 근데 아니 나는 돈을 많이 줄였는데 자꾸 왜 돈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네네. 왜 기분 탓입니까? 나는 돈을 줄였는데 자꾸 돈이 자꾸 늘어나. 얼마입니까 이거 도대체? 템 세팅 저는 1000억으로 알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기 한 300억 잡고 하는데 갑자기 무기는 공짜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거 자꾸 돈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템세팅을 이렇게 하면 안 됐지. 아, 650장 했다고. 아니 자꾸 돈이 늘어나요. 저는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무기에 300장 하고 100장 보조무기, 아니 무기에 300억 들어가고 보조무기에 100억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부위를 40억에서 50억 정도 맞추면은 대강 그림이 나오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돈이 자꾸 나옵니다. 네네. 하트도 하나 하트는 어떻게 하실래요? 네네. 하트도 하나 생각해야겠는데. 돈 남은 것으로 이제 그 뭐지? 이제 그 뭐냐, 젠팩업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다 세워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꾸 돈이 어디서 계속 나와. 아 이건 안되겠다. 그치? 하트 어떻게 하실래요? 하트 혹시 제가 끼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거? 얘기하시는거예요? 9626짜리 요런 느낌? 가성비 좋은게 유니크 966짜리가 가성비가 좋죠. 이렇게 레전드리보다는 매지컬이 얼마예요? 매지컬 마력. 아 매지컬 뭐지? 두손목이 아니지 한손목이 마력 2억 5천밖에 안해? 인퍼는 없네.
이런 게 가성비 전에는 9664를 17호. 비싼 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정도 써. 저는 딱 이렇게 써요. 9664리 요렇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어렵네. 근데 작을 못하니까 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할인이니까 할만하긴 하겠지. 이왕이면은 966 같은 거 사는 게 좋긴 하지. 어서 오세요. 966 자리가 좋아요. 가성비 좋아. 아니면은 이런 거 사야지 뭐. 15%짜리. 어떤 걸로 원하십니까, 내내? 제가 끼는 것들은 거의 966이요. 이런 거. 어서오세요. 966 교보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겠는데?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교보에 쓰고 싶지 않으시대요. 얼굴 장식, 아쿠아틱 이런 걸로 한 이유도 그거 정하나지. 심장은 다시 해야 돼요. 잘못 사면, 한번 사면은 다시 또 고치기 힘드니까. 다시 해야 되지. 666. 13억. 가성비로 70% 작도 해. 70% 작으로 가자.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네네. 이건 본주님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번 666 14억이니까는 한 2억 3억 써야 되지 않을까? 30% 적하는 거. 아님 대신 잡혀줄 사람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네네 본조님 어떤걸로 원하십니까? 레전드는 확실히 기본 갭차가 좀 높긴 하지. 27% 45억 인드십의 마력이. 45억에 인트 30% 30%짜리 사면은 평생 가죠. 네네. 매지컬 작도 해. 요거 사고 매지컬 작 해야 되겠네. 이거 너무 선택의 차이죠. 어쨌든 끼면은 계속 껴야 돼. 하트는 평생템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966짜리 끼고 나중에 하면은 그냥 20억 갖다 버리는 거니까는. 자신이 바꿀 생각 없으면 한 번에 그냥 큰 거 사는 게 낫고. 아니면 그런 거죠.
깔끔한 거 사고 싶으면은 45억짜리 사는 거고. 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45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1월 1일이면은 옛날 예적 아닙니까? 그죠? 40억짜리 여기도 30% 있는데? 43억 마력십 달려있네. 약간 좀 40억에서 한 43억 정도에 팔린 기록이 있는데 45억짜리 올라와있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평생 끼고 끝까지 갈 거면 차라리 아싸리 30%가 날 것 같아. 끝까지 갈 거면 아싸리 이게 난 것 같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가던 거야. 이거 끼는 순간 끝까지는 가죠. 당연히. 뭐 갑자기 뭐 놀장템을 끼겠다 이런 거 아니면 뭐 갑자기 이게 맞지. 끝을 볼 거면은 이걸 가야 되는 거고. 아, 요거 삽니까? 잠깐만요. 이거보다 요게 더 좋겠군요. 올텐 6%짜리. 찾아왔습니다, 제가. 네네. 제가 마치 올텐 6%가 붙어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찾았습니다. 삽니다, 그럼 저. 자학 어떻게 할까요? 자학. 1번, 한손 동기, 한손 마, 매지컬 한손 무기. 두손 무기 마력은 없나? 아, 그러네. 한손 무기 마력. 요거밖에 없나 보구나. 매지컬 뭐 없습니까? 한손 무기밖에 없나? 아, 그러네. 30억 날려. 30억 갈겨야 되는데. 30억. 들어갑니까?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자, 우리가 맞출 부위가 안 남았어요. 돈이 있는데. 하트 맞출 거죠. 신발, 장갑, 이거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반지?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자꾸 돈이 들어온다니까. 자, 보조 무기 맞추죠. 자, 매지컬 자켓스. 그럼 여기에 300억이나 남는단 말이야. 이거 3개밖에 안 남았는데 300억 남았다니까. 아, 돈이 남았구나. 4개만 썼는데 300억 남았다니까. 아니, 자꾸 1000억템 세팅해서 자꾸 돈이 추가된다니까. 도미 장갑 망토부터 이렇게 돈 나.. 젠팩 업바가지 해가지고 적당히 맞추고. 보조무기 좋은 거 맞추는 것도 괜찮지. 놀장 달린 놀자만 사자.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일단 저는 나머지 부위 템 세팅을 해드리고, 부위별로 저는 이제 추가하실 거면 이제 부위별로 이제 놀장 템 하나씩 바꾸라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반지는 뭘 끼는 게 아주 바람직할까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돈 많이 안 쓰고 적당한 템 딱 해서 했는데 갑자기 돈이 막 추가되니까. 그림 딱 그려놨는데 말이지. 그래서 반지 956짜리 적당한 거 끼고 이제 다음 템은 이제 놀장 템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추가된다니까. 성배도.. 아, 이거 모르겠다. 그럼 매지펄 한손목이 마력 살까요? 10장
아, 비싸다. 사장님, 이거 맞습니까? 저 들어갑니다. 네네. 아, 어서 오십시오. 아, 나중에 할까? 큐브 하면서 영상이랑 같이. 그리고 검색해볼게. 다 검색해봤는데? 야, 이거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자꾸 돈이 나오니까는 이 돈을 맞추게 쓰게 되네. 야, 괜찮다. 이거 어때요? 470짜리. 나쁘지 않은 느낌. 네네, 좋은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100억이네, 21성짜리.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100억이면 나쁘지 않지. 대신에 지르면은 난리 납니다. 그냥 쓰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100억이면 가격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그림 다 그려졌죠. 저 2차요? QW1132요. 아, 남은 보이. 하트 이제 맞췄죠. 신발하고 장갑만 도미까지. 신발, 장갑, 도미. 나머지는 장갑을 차라리 좋은 걸 사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작도 남아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발, 장갑, 신발, 장갑, 도미 모자가 남았구나. 40억 정도씩 써야겠네. 아, 쉽지 않겠는데, 요 생각보다. 신발, 장갑, 모자, 무기를 사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310억 남았고요. 310억 남았으니까, 보조무기란 100억 정도 때 잡고, 신발, 장갑, 모자, 도미. V당 50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전문서 상고 팔고 장갑에 투자하는 거 어떻습니까? 살 게 없어가지고요. 네네. 지금 살 템이 없어요. 아, 예예. 예. 무기는 아케인 22성 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나머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기 보조 샥샥샥. 모자, 도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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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으로 잡지만은 나머지 잘 맞추면 40억대도 나쁘지 않게 들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분위기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13,000밖에 안 되는 거. 뭐가 없길래 이렇게 낮은 거 같죠? 14,000? 아, 유니온. 링크인가, 역시? 나머지 맞추고. 하트 작할까요? 네네. 하트 작하고, 큐브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루나 서버입니다. 네네. 아, 네네. 이것으로 천억템 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까지 뭐 해놓고 해야겠다. 썸네일까지 찍어줘야지요. 요걸로 딱 썸네일 찍고, 오케이. 좋았습니다.